즐거운 학교 KT21.com 카탄 주소를 입력하시면 여기 첫 메뉴에 멀티 영문법 세션이 있습니다. 여기를 클릭하시면 상당히 오랜 세월 동안 이렇게 작업을 해서 기본사법을 이렇게 해놓은 법이 있습니다. 그러면 이제 이 중에서 선생님들께서 Ctrl F 눌러서 찾으시고, 가령 이것을 경제분사, 과거분사 이미지 퀴즈도, 이미지 퀴즈가 상당히 선생님들께 강추할 수 있는 가정법을 한번 볼까요? 가정법 과거 완료. 여기 이미지 퀴즈라는 거 IBC 다음은 이제 가정법 과거 완료. 여기서 이제 포인트가 오른쪽에 있는 40인치 보기 단축. 그걸 이렇게 누르시면 선생님들께서 그냥 교실에서 바로 판사할 필요 없이 이렇게 수업을 들을 수 있습니다. IBC I had은 트로 검색한 그림이고요. 근데 주의하실 게 이게 저작권이 저에게 없는 겁니다. 학습용으로 쓰기 위해서니까 조금 주의하셔야 됩니다. 전부 파일, 교실에서 이제 프로젝션 TV로 볼수 있는 사이즈인데, 혹시라도 좀 작은 느낌이 든다 그러면 48 확대하실 수 있습니다. 이 정도도 안 보이면 안경 써야죠. 40 정도로, 왜 40인치로 보기라고 했냐면, 또40 정도가 가장 최적화, 초기에 그 학교에 보급된 프로젝션 TV가 40인치 내외였기 때문에, 제가 그냥 큰 화면으로 보기 하려고 40인치로 즐거운 학교에 요청됩니다. 그러면 이제 수업을 하시면 되는데, 이 영화가 과반 수업을 위해서 준비된 콘텐츠. I wish we had started earlier. 그렇죠? 기차는 떠난, 이런 아쉬워하는 표정이에요. I wish라면 이미 sorry. 저런, 진작에 출발할 거. 그래서 애들이 이제 문책, 이렇게 쓰게 됩니다. 답을 나중에 다 푸시고, 풀고 애들한테 이제 답을 보여주고 채점하는. I wish, 지금은 여기 경찰에게 아저씨가 딱지 끊는 거, 딱지. 그렇게 빨리 과속하다가 이제 걸린 장면이죠. I wish you had PP drive. 자, 어떤 장면일까요? 별의별 세상이죠. 네, I wish I had okay, smelled. 이와 같은 요령으로 아이들과 이거는 왕년의 그 절반 애들을 수련회 갔을 때 회장 아이 바지 보세요. 이렇게 해줘야 애들이, 이거 뭐야? 이거, 저기, 우리 나왔네. 이게 수련회 가서 제가 찍은 사진. 조사는 어쨌든 아이들의 카파라치가 되어야 이런 살아있는 자료. 야, 바지가 그게 뭐냐? 이런 거죠. I wish you hadn't. Okay, where were one? 상당히 재미있는. 그리고 이제 여기다가 마지막에는 은근한 잔소리. I wish I hadn't learned. 여기 폐암이 걸렸어요, 어린애가. 담배를 피워서. I wish I hadn't. 그런 얘기 하면서. 담배에 장사 없다. 이런 얘기도. 이런 식으로 콘텐츠가 구성되어 있습니다. 네, 만들려고 하지 마시고, 일단 CAD21.com에서 검색부터 하시고, 활용하시기 바랍니다.